네, 의서 속 3대 감기 비책 중 마지막 주인공은 노경입니다. 이 노경으로 차를 만들었어요. 노경차예요.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해 틈틈이 마셔준다는데요. 감기 많이 걸렸었는데 저거 먹고 나서 감기도 많이 줄은 것 같고 또 피곤한 것도 좀 줄고.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다는 정우 씨. 지금은 노경 덕분에 감기는 잊은 지 오래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기혈을 보강하는 가장 강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혈을 보강해준다는 뜻은 최근에 오게 되면 면역력 증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의서에도 노경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원산지도 종류도 다양한 노경들. 어떤 원산지에서 자란 노경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정답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러시아 노경은 해발 2000m, 영하 30도 이하 기온에서 사슴이 자라기 때문에 뿔도 크고 영양이 많아서 으뜸 원자를 쓰기 때문에 원용이라고 불린다는데요. 다른 노경보다 고가인 편입니다. 자, 고가인 러시안 노경. 그렇다면 이 고가의 노경 또 잘 골라봐야죠. 방법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의 친밀도하고 빛을 투여하면 거의 빛이 통과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빛이 투과되지 않아야 양분의 저장량이 많은 거라고 합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네네.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잘 고른 녹용, 녹용차 만들어 봐야죠.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75g 정도의 녹용에 대추와 생강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재료 투하합니다. 녹용과 함께 대추, 생강을 넣고 물 2리터 정도를 붓습니다. 끓이는데도 순서가 있다는데요. 센 불로 끓이는데 팔팔 끓이면 10분 정도 끓이다가 약한 불로 줄여가지고 3시간 정도 끓이면 됩니다. 녹용의 영양분이 가득 담긴 녹용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식으면 빈 병에 부어주시고요. 차는 냉동 보관, 냉장 보관하는 게 필수라고 하네요. 제가 녹용차 달인 거 다른 식으로 먹는 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 주부가 보여준 건 꽝꽝 얼음 녹용차입니다. 네, 그때그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비싼 약재인 만큼 얼려서 보관하면요. 보관도 쉽고 경제적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셀프로 드실 거면 양을 줄이거나 장기간 드실 거면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